대해에 들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합동으로 베푼 금년도 동계군사기동훈련 눈속의 용작전이 중부전선 일대에서 전개되었습니다.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흰눈에 덮인 전선에서 벌어진 이 작전에는 우리 육군 제6군단 용사들을 비롯한 주한 미 제1군단, 터키군 부대, 그리고 태국군 중대 등 고합 5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. 그리고 이 눈속의 용작전은 휴전 후 가장 큰 규모의 기동훈련으로서 우리나라 수도의 방위를 담당한 이 정예부대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기동력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일대 장관을 이루었으며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여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우리의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.